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처럼 제가 얼마 전에 세팅한 제 게임용 장비의 로드하우스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게임 때 실제 착용하는 복장을 그대로 입고, 뭐 옷은 아니겠지만 일단 군장, 이 군장이랑 뭐 헬멧이랑 이 위에 고프로, 게임용 고프로, 그리고 게임용 핸드건, 이렇게 장비를 세팅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엔진은 HPA이고요. HPA 아답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M4 단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장 자체가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 여기 보이는 이 탄창이 PTS, 원래는 이제 스피드 큐비라는 에어소프트 레저 스포츠 뭐 토너먼트 경기가 있는 스피드 큐비라는 대회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탄창을 따라서 제가 도색을 한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요 군장 이렇게 앞쪽에 이래 판넬 탄창 매거진 파우치, 그리고 등 뒤에는 이렇게 HP 탱크가 들어있는 이런 가방,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듈러 형태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요 배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게임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스피드 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요 군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헬멧을 좀 벗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헬멧이 풀페이스 마스크다 보니까 착용을 했을 때 상당히 좀 깝깝한 느낌이 많이 나요. 대신에 이제 그 피탄 면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 비비탄에 맞을 확률은 높겠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피드 큐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큐비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스피드 큐비 홈페이지 가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이제 글로벌 지부, 그리고 유럽 지부, 유럽 쪽 지부에 크게 두 가지 지부를 나눠서 이렇게 토너먼트 형태로 게임을 진행을 하고, 토너먼트 진행에서 승리하는 팀은 포인트를 획득을 해서 그 랭킹을 홈페이지에 게시가 하는, 뭐 그런 방식의 빠른 형태의 에어소프트 토너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에서 보듯이 스피드 큐비, 예, 에어소프트 게임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 특정된 공간, 필드 자체가 넓진 않습니다. 특정된 공간에서 몇몇의 장애물을 두고 5대5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3분 안에 상대방을 다 잡든지 가운데 있는 깃발을 가지고 우리 진영으로 돌아오면은 포인트를 획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스피드 큐비 토너먼트 경기의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이런 게임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죠.
보셨죠? 예. 아주 박진감 넘치고 스피드하고 체력적으로 상당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산악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서바이벌 게임을 할 때는 보면은 정해진 시간이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스피드 큐비보다는 조금 루즈한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요 스피드 큐비는 오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장비 제한도 정해진 룰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스피드 큐비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라든지 게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설명란에 한번 보시고 대표적으로 큰 규칙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스피드 큐비에 대해서 장비 규칙이 있습니다. 장비 규칙은 탄속 규정 그리고 탄 규정이 있을 뿐이지 크게 장비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HPA가 됐든 GBB가 됐든 AEG가 됐든 모든 장비가 다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이 트리거가 확장 트리거가 안 되고요. HPA 유저들이 외국 애들이 손을 빠르게 양손가락을 사용하기 위해서 트리거를 이렇게 길게 느리는 트리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용을 못하고 또 격발을 할 시에 무조건 견착 사격입니다. 견착을 사격이 무조건 필수고요. 그리고 스톡이 있어야 됩니다. 예, 라이플 같은 경우는 핸드건 같은 경우는 스톡이 필요 없습니다. 단 탄창은 드럼 탄창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4 매거진을 사용이 가능하고 전부 노말 탄창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지켜서 게임에 임하게 되고 아무래도 HPA가 유리한 점이 단발이라든지 연사가 빠르지만 스피드 큐비는 연사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발입니다. 그래서 단발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장비 튜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이카파를 베이스에 요 HPA 핸드건을 쓴다고 하면은 스피드 큐비 하는 친구들은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립니다.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고 이 슬라이드도 메탈보다는 플라스틱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한 발이라도 더 발사하기 위해서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은 SYS 에어소프트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제가 유튜버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있는 SYS 에어소프트의 흑인 친구가 있는데 그 디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영상을 자주 보고 그 친구가 장비 소개하는 것도 자주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랑 비슷하게 장비를 좀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스피드 큐비 자체가 정해진 룰에 의해서 게임을 이루어지는 토너먼트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정도 있고 뭔가 이 오퍼가 있다 보니까 좀비십이 당연히 좀비십이 없고요. 좀비십이가 없고 있겠지만 오퍼들이 그거는 칼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비탄 역시 야광탄을 사용해서 피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큰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상금도 크고.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스피드 큐비 팀 자체가 없고 즐기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 여건상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팀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스피드 큐비 5명 팀을 짜서 게임을 할 때 그냥 게임상에서 이렇게 접목을 해서 게임을 플레이 해보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스피드 큐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뭐 필리핀도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고 태국도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아시아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에어소프트 규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스피드 큐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스피드 큐비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요 프론트 패널이나 요 등 뒤에 있는 이 가방 이 일가방은 아니에요. 까만 색깔 백팩인데 이렇게 모듈러 형태로 벨트까지 포함이 된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게 한 200불 정도 해요. 그래서 좀 비싸죠. 비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 세팅을 하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등에 남는 원래 물통백이죠. 물통백이라고 하죠. 백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요 프론트 패널이 하나 있어서 요거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핸드건을 잠시 빼두고 등 뒤에 HPA 탱크를 넣고요. 탱크를 넣고 호수를 요 어깨 라인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어깨 라인에서 빼서 바로 앞쪽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냥 너덜너덜하게 빼면은 이게 옆으로 걸리적거리고 뛸 때 걸리적거리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 어깨 라인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여기서 호수를 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팬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제 백팩이 분리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버클을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버클을 4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을 꼽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넬은 여분으로 뭐 몇 개 가지고 있다가 장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옆에 팬넬 이쪽 팬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노말 탄창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타고 있고 앞쪽에 두 개를 더 꼽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더 꼽을 수 있는데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 보시면은 탄창이 지금 제가 하나 들고 있죠.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면 충분합니다. 보통 한 사이클에 두 판 두 판에서 진영 바꾸고 두 판 두 판에서 네 판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요 탄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 핸드건을 사용한다는 기준으로요. 핸드건을 사용을 했을 때 기준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라이플을 들고 갈 때는 뭐 탄창을 하나 정도 더 꼽든지 가져갑니다. 근데 라이플을 쓰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탄창 이 정도면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피드 큐비의 형태로 게임을 할 때 사용할 라이플입니다. 요 라이플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톡이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처지는 기역자 스톡이에요. 제가 왜 이 기역자 스톡을 말씀드리냐면 이 풀페이스 고글을 착용을 하면은 견착이 상당히 힘듭니다. 높이 있을 때 견착이 잘 안 돼요. 근데 스톡이 조금 꺾여 있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견착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견착이. 그래서 이런 스톡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그 다이텍에서 나오는 SLR 풀 메탈 형태의 요 CQB 타입 라이플 한자루와 요 제품 두 번째 요도 마찬가지로 스톡은 꺾이는 스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하고요. 요 라이플 두 자루를 가지고 게임을 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라이플은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그 GMP의 트랜스포머 M4 AEG 모델입니다. 네. 실제로 CQB 모델의 라이플인데 이 어울리지 않게 ACOG와 이 RMR을 올려놨다는 건 조금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제가 제가 하나 나와서 지금 전 그냥 벽에 걸어두는 정도로 붙여놨는데 게임할 때는 이걸 안 쓸 거예요. 그리고 핸드건을 할 때는 이렇게 하이카파 베이스의 제품이나 아니면은 글록 그 HP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글록을 가지고 게임을 많이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FMA에서 나오는 풀페이스 마스크입니다. 이 헬멧은 실제로 스피드 큐비를 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쓰는 그 DYI나 DYE라는 그 회사의 i5 이 풀페이스 고글이 있습니다. 그 고글의 레플리카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그 FMA, 그 홍콩의 FMA라는 회사에서 만든 카피품입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 큐비 쓰는 친구들은 요 등 뒤에 서 뒤로 보시면은 요 풀페이스 마스크가 이 되는 이 밴드가 그 보호업 다이얼로 해서 조금 더 편하게 돼 있어요. 편하게 돼 있는데 요 모델은 그냥 이 밴드로만 쪼개끔 돼 있고 아무래도 그 실제로 우리가 비비탄을 막아주는 데는 이렇게 레플리카 제품도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 제품 역시 이 고글 자체가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지 플라스틱이 약한 재질이 아니고 제가 테스트로 이렇게 쏴봤을 때 절대 약한 재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귀까지 다 덮어요. 덮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얼굴에 피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맞더라도 이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전혀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요런 부분, 요런 턱 밑에 가끔 요렇게 들고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게임을 할 때 요런 식으로 게임을 하죠. 조금 움츠리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실제로 맞을 일은 잘 없죠. 그리고 촬영용 고프로를 머리에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그 DY 그 정품 고글은 여기에 고프로를 마운트 할 수 있는 아답터를 따로 팔고 있는데 제가 그 도면을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저는 3D 프린터 출력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스피드 큐비라는 그 에어소프트의 일종인 게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내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피드 큐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피드 큐비라는 SPEED 큐비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스피드 큐비의 세상으로 들어오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필드에서 이복장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